상품 PB2+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살인기업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정용진 전 대표이사 등 50명 전현직 임직원 임원들을 구속 처벌해 주세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이마트 출입 안 해본 사람이 드물 것이다. 이마트는 주거지역 곳곳에 매장을 두고 최종 상품과 경쟁을 일등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PB 자체 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매장 곳곳에서 이마트 고유 브랜드라는 E+ 상품을 진열해 팔았다. 그중 E+ 가습기 살균제라는 상품도 있었다. SK케미칼이 1994년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으로 개발해 출시한 가습기 메이트를 인수한 애교부로부터 내용물은 거의 같지만 이마트 PB용으로 포장한 상품이다. 97년부터 판매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E+ 가습기 살균제는 1997년부터 판매되었다. 2011년 말 모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고 2012년 상반기까지 매장에서 회수되었으니 16년간 판매되었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이마트 상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모두 39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10명이고 생존자는 29명이다. 2015년 12월까지의 정부 3차 신고 접수와 2016년 1월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접수된 추가 피해 신고자 959명, 사망 88명 중에서 이마트 상품 사용자를 1,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산하면 사망 5명, 생존 환자 44명이다. 이를 1, 2차 이마트 사용 피해자와 합하면 모두 87명이고 사망자는 15명이다.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이마트는 자신들이 만들어 판 PB 상품을 사용하다 소비자 10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다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이런 방구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싹싹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이마트를 비롯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마트, 코스트코 등 자체 PB 상품을 팔다 사망자를 낸 대형 할인마트들은 쥐 죽은 듯이 잠잠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나같이 국내 내놓으라 하는 재벌그룹의 계열 회사들이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제조사를 상대로 제품 판매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회사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등기 임원들을 고발하여 살인죄로 구속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현직 7명의 임원과 제품 판매가 시작된 1997년 이후 등기 임원을 지낸 정용진 대표이사를 포함한 79명 등 모두 50명이다.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해놓고도 나몰라라 하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천인 공노할 반인륜적 살인기업의 책임자를 구속 처벌하여 두 번 다시 생활용품으로 소비자가 국민이 죽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16년 3월 14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환경부에서는 올해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추가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민단체로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소홀하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그래서 피해 신고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감사원에 환경부를 행정감사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소비자의 사망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서 시정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관련해서 정부가 1, 2차에 걸쳐서 그 피해 판정을 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2014년에는 질병관리본부가 했고요. 2015년에는 환경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피해 판정한 숫자가 530명이고 사망자는 143명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 피해자라고 하면 전체 피해자는 530명이고 사망자는 143명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3차로 추가로 피해 신고를 작년 12월 31일까지 받았는데요. 그 작년 한 해 동안 피해 신고된 게 752명입니다. 그 752명은 현재 그 환경 노출 조사하고 건강검진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그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만 피해 신고만 받고 있어서 정식으로 이제 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환경단체가 따로 받고 있는데 2016년에 피해 신고된 숫자만 그 1월 달만 해도 202명이었고요. 추가로 그래서 피해 신고가 돼 있어서 추가로 피해 신고된 숫자만 해도 1000명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피해 규모는 이렇게 그 거의 뭐 1500명이 넘는 이런 피해 규모인데요. 어떤 제조사도 어떤 그 판매 기업도 현재로서는 전혀 책임 있거나 또는 사과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현장에서 그래서 그 당사자들을 전현직 임직원들을 추가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B 상품으로 소비자가 10명이 죽다니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가습기 살균제로 시민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마트는 5년이 지나도록 이런 방구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트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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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그룹 이마트 정용진 전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50명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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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한다!